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오늘 아침에 일찍 구멍집 때문에 그 낚시 하는 구멍집 대해서 구멍지가 잘안 날라간다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팬분 전화 주신 분 저인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저인데 보면은 앞에 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요렇게 지금 낚싯대는 영팔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다시피 낚싯대는 지금 영팔대입니다. 자 영팔대고 자 지금 찌가 지금 막대지가 지금 달려가 있지. 여기 자체가 한150 정도 이렇게 채비가 됐을 때한150 정도 지금 떨어진 거 볼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게 찌 멈춘 고무가 있습니다. 찌 멈춘 고무. 자, 찌 멈춘 고무가 있고 찌 홀드에 지금 찌를 걸어놨습니다. 찌 홀드에 지금 찌를 걸어놨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거리도록 지금 연삼의 대비는 요거가 있습니다. 연삼의 대비 지금 두고플러 매지가 있거든요. 두고플입니다. 한고플러 아닙니다. 두고플러 지금 매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이거 앞에 방송 올라간 겁니다. 방송 올라간 거고 제가 이거를 다시 떼고 구멍지로 제가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멍지로 채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찌를 뗐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끊어 볼 텐데, 지금 낚싯줄이 굉장히 좋은 줄입니다. 이거 자체를. 자, 여러분들, 절대 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끊어 보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손가락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두 바퀴 내지 지금 돌리거든요. 또 이래 잡습니다.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아이고야. 와, 내 역시도 줄이 굉장히 이게 싫었던 줄이거든요. 굉장히 또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손을 째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끊었습니다. 자, 끊고 놔두고 자 구멍지 채비를 자 여러분들께 이것도 홀도 이것도 빼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반달구슬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반달구슬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반달구슬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대지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찌 홀드는 뺍니다, 여러분들. 자, 찌 홀드는 여기 바로 찌 홀드입니다. 찌 홀드 이거는 막대지에만 쓰는 겁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빼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저희들 보면은 이래 안경이 지금 지금 하나 넓지는 소리 들었고 요 안경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가 아까 전에 하나 사온 거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세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트로 이렇게 지금 세트로 있거든요. 세트 아침에 두 가지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좀큰 거로 여러분들 좀잘좀 보이도록 제가 세트 좀큰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낚시점에 가면 얼마 안 줘도 삽니다, 여러분들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찌를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찌를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 찌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를 저 낚싯줄에다가 엮어보겠습니다. 요거 잘 버려져야 될 텐데. 구멍이 커가지고 잘 버려져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자, 요 낚싯줄에 요거를 이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눈이 나빠서 이게 내가 익혔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방송 자체가 좀...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생각에 들어간 것 같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안 들어갔다. 안경을 한번 끼 볼게요. 여러분들 안경을 끼도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요게 들어갔을 때 지금 두고플로 요 낚싯줄 두고플로 지금 돼가 있죠, 그쵸? 여기에서 이게 한고플인데 이렇게 쭉 된게 한고플입니다. 요 두고플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게 조금 두고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고무만 잡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좀 넓게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이 찌하고 전부 다 밑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고플 맞나? 어디 갔나? 아, 이런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빠지가 있네. 에이씨. 이것도 또 다시 벌리려고 하면 이것도 또 먹는데, 아, 저 생각보다만 빨리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갔고, 아, 또 이렇게 어려봐가지고 내가 어려본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은 관계로 빨리 여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들어갔습니다. 이 두고플로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좀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길게 해서 이렇게 두고플로 이렇게 똑같이 금집니다. 똑같이 금지고, 똑같이 금지난 다음에 요 밑에 고무 있잖아요. 고무 이거만, 고무 이거 자체 보면은 밑에, 요 밑에 보면은 도래가 있을 거예요. 도래 가지고 밑에 도래까지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러분들 낚싯줄 통과를 시켜 주죠. 자, 지금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내리보면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낚싯줄하고 지금 통과가 돼 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 가닥 나올 때까지 뽑아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빼고 난 게는 요 지금 고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체 버리지 마시고 뭐 민짱대다든지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사매듭은 여기에 지금 두고플로 되어 있습니다. 연사매듭은 두고플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달구슬이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반달구슬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반달구슬이 들어갔어. 아, 반달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달구슬에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 지금 반달구슬이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빨간 거 들어간 다음에는 지금 요거는 지금 낚시전에서 파는 건데, 예, 파는 건데, 요게 구뭉치 엮고 나면은 요 자리는 구뭉치 엮고 나면 O형 고무를 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체는 잘못한 플라스틱이 돼서 부러지거든요. 여러분들 쿠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O형 고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중치를 넣겠죠. 자, 수중치 넣고 나서 보면은 요 V 고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위고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부위고무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낚시 많이 가르쳐주고 하다가 보이 낚시터에서 이거를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체를 고집을 해서 사람들 자체 제가 재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고무입니다. 자, 부위고무를 자 이렇게 그 다음 채 여기 보면은 또 도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도래가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이 도래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래가 요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자, 도래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도래 자체 여러분들 제가 묶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줄이 요 줄은 지금 굉장히 너무 길거든요. 자, 조금 내려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 애를 짧은 줄을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짜투리를 요만큼 이렇게 약 한 3, 한 2, 조금만 한 2cm나 3cm나 정도 난간아 놓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cm나 3cm나 난간아 놓고 자,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손가락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줬지요. 손가락으로 여주라면은 7~8회 정도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번 돌렸습니다. 요때 요거 도래 구멍에 이어주셔야 합니다. 도래 구멍에 이어줘야 되는데 저 지금 눈이 나빠서 요 손가락 요 원형이 있는 대로 여기로 합려 보겠습니다. 도래에 이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묶는 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묶는 게 그래서 이거 짜투리를 지금 여기에서 짜투리를 끊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짜투리를 끊어주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부위고무를 끌고 와가지고 부위고무를 여기까지 돌에 있는 데까지 데리고 왔어. 자 여러분들 짜투리를 요 안에 이어줍니다. 요 부위고무 이렇게 지금 부위고무 보이시죠? 요 부위고무 요 안쪽편에 이렇게 이어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 이어줬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부위고무 속으로 짜투리를 이어주십시오. 짜투리를 이어주고 난 뒤에 요 위에 요 공간이가 넓은데 짜투리가 여기로 나왔을 때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눈이 나쁜 관계로 지금 빨리 촬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자체는 끊어 보겠습니다. 자, 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묶은 게 이게 잘라는 게 이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게 도래 자체 지금 보이시잖아요. 도래 자체 보이게 되면은 도래 위에 동글뱅이 있는데 그게 한 칸만 구멍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주지. 자, 여러분들 채비가 참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채비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요. 자, 연삼에 대비해서 지금 이거 자체는 지금 두고플로 매지가 있습니다. 자, 두고플로 매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짜투리가 내가 작은 애 하나 잘라놨는데 자, 두고플로 매줄 때는 여러분들 요 두고플로 매줄 때는 이렇게 좀 길게 약 한 20cm 이상 끊으면은 요 절반으로 접치십시오. 절반으로 이렇게 반틈을 이렇게 딱 접치가지고 여기에서 두고플로 접칩니다. 자, 두고플로 접치게 되면은 요 지금 하나는 있는데 내가 나중에 빼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연삼 매듭을 동그랗게 이어주죠. 동그랗게 해서 여기에서 한 손도 밑으로 가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줍니다. 손으로 돌려주고 나서 이거를
두 손을 대가 있는 자체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안 잘린 부분이, 안 잘린 부분이 올라오시고, 잘린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자, 잘린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이때는 낚싯줄을 왼쪽에 보내주십시오. 왼쪽편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나면은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한 3-4회 정도 여러분들 3-4회 정도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돌려주고 나서 양 사이드 이렇게 당기고 나면은 이게 지금 연산매듭이가 되지요.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회 정도도 합니다. 한 5회 정도도 하고요. 자, 요거를 짜투리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제가 짜투리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짜투리를 한번 끊어 보고, 아, 따 실도 진짜 단단하네. 자, 짜투리를 한 군데 끊고, 자, 두 군데 끊었습니다. 자, 두 군데 이렇게 이제 짜투리가 이제 짧게 남았지.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당기에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잘 올라가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낚시점에서 한 저 연사 매듭이 파는 거 있습니다. 자, 연사 매듭이 파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체는 잘 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캐스팅을 해서 낚싯줄을 하거든요. 낚싯대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베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낚싯대는 지금 낚싯대에서 지금 할 준비 단계입니다. 그쵸? 할 준비 단계인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문제가 나옵니다. 낚시 채비를 할 때 줄을 풀을 때 이 앞에 베일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베일을 안 풀었지요. 요 밑에 잠그는 거 푸는 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자체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잠갔거든요. 잠그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베일을 열지 마십시오. 베일을 열지 말고 낚싯대를 한 칸 빼보십시오. 이제 채비를 끝났으면 얘가 가시죠. 채비가 끝났으면 한 칸 이제 낚싯대를 빼는 겁니다. 채비를 먼저 해놔놓고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거 자체 베일을 열지 말고 베일을 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베일을 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요 베일 아 저거 수풀 안쪽으로 들어가서 줄이 있는데 꼬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줄이 분명히 꼬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빼기 때문에 요 베일을 안 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 오바이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 줄을 풀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베일을 풀고 캐스팅을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자, 베일을 풀고 캐스팅을 하는 건 안 좋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스팅을 한다 이라면은 여러분들 요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캐스팅을 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캐스팅을 할 때는 요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금 자꾸 나갔지. 그쵸?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 캐스팅을 지낚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체를 표를 비워 보십시오. 이게 좀 배우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굉장하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련이 되고 나면은 캐스팅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따실 때 꼭 주다에 들고 이렇게 캐스팅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캐스팅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잡고 있지요. 잡고 있으면은 이게 자체는 줄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데 스플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같이 이렇게 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옆으로 캐스팅 할 때는 어떻게, 자, 요렇게 나갑니다. 요렇게 딱 캐스팅 하면은 내 목적지 내 앞에 떨어지는 내 그 상관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팽 날리면은 났을 때는 이렇게 요쪽편에 좀 더 가게 돼도 조금만 더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제껴버리 보면은 요 찌는 요쪽 뼈에 오른쪽 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내 앞에 떨어지고, 그러고 요 약간의 하는 것도 내 앞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제 연사매듭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사매듭은 배를 좀 닫고요. 자, 연사매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연사매듭이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서 가가지고 여기가 수심 5m 했다 이란다면은 요 5m 수심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것도 이 두고풀로 한 것도 풀립니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번 캐스팅에 이렇게 양 사이드를 잡고 당겨줍니다. 또 쪼아주게 되겠죠. 이거 자체는 잘 풀립니다. 제가 하는 것도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낚시점에서 한꺼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요거는 다음 낚시 나갔을 때도 이거 자체는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5m 수심을 했는데 6m 가추가 있고 7m, 8m, 9m도 가추가 있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서 줄이 자체에서 분리해서 포인트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보면 여글림이 찌가 뭐 저 여글림이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찌도 날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연삼의 대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중치에는 만약에 1호 같으면 1호를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수중치가 위에 찌가 1호치 같으면 수중치도 1호치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새 낚시점에 가면은 뭐 감성돔 바늘은 뭉기가 있는 거는 3m가 나옵니다. 병해돔은 좀 짧습니다. 그쵸? 병해돔은 좀 짧고요. 그런데 감성돔 잡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m 줄 초보일 때는 3m 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를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바늘 있는 데는 나눠놓고 그 위에 거를 선팅은 좀 잘라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m 같으면 1m 자르버리고 나면 2m로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2m 같으면 좀 짧겠죠? 그럼 짧으면은 요 원줄에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거 자체 내에는 지금 잘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유튜브 팬분하고 전화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구뭉치에 대해서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뭉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순간 수중치입니다. 순간 수중치, 아까 저기는 구뭉치 보여드리고, 이게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3호까지 있습니다. 영어 보통 시작해서 3호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수중치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바늘은 지금 요래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자체 소모품이죠. 소모품통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낚싯대에 지금 릴 하나 지금 간격이 있는 거 보이시죠? 릴 하나 지금 달리가 있고요. 릴 하나 지금 달리가 있고, 그 다음째 여분 수풀입니다. 여분 수풀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로 가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2.5를 감았다 한다면은 요게는 3호줄 감아놔야 돼요. 하나는. 자, 2.5에서 내가 병해돔 잡으러 나갔습니다. 자, 병해돔이 2.5에 원줄이 터진단다면은 그때는 이 3호줄을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병해돔이 여기에서 2.5에서 병해돔이 물어서 터졌다. 나는 다른 고기로 보죠.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 멘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 채비가 다 맞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낚시대에서는 놈들만 친 제가 좀 자랑은 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내보듬 또 자랑하는 또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공부하는 낚시라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약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인데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제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대목 쉬고 나면 제가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닐 거예요. 낚시 영상으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영상을 또 하는 게 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다시피 제 영상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꼭 낚시 컨텐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은 지금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삼의 대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